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포천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계곡이 굉장히 맑고 맑은 계곡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비닐통발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안녕하세요 한창왕청 여러분입니다. 네 우리 어부님이랑 한번 통발에 맑디 맑은 계곡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볼 겁니다. 네 엄청 맑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자 제가 이거 준비를 하여온 게 이게 그 생각망 이런 거 아니에요. 작네요. 어부님한테는 굉장히 작은 약간 장난감 같은 건데 약간 옛날 감성 살려가지고 비닐통발, 비닐 감성 그리고 오늘 미끼로는 제가 또 독특한 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잡은 건데 틸라피아 그리고 제가 아침에 먹으려고 하다가 말았던 삼겹살을 준비해서 왔는데 우선 바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가시죠. 어, 아 근데 어부님이 또 이게 또 하나 가져가준다고 해가지고 어 여기 있다. 뭐예요 이거? 된장이요. 이런 된장? 어? 엄마 우와. 된장 이게 한 4년 됐을 거예요. 4년이요? 네. 오. 조금만 많이 풀면 엄마 혼나니까. 이거 허락 받았어요? 아 얘기 안 해도 빨리 도망가시죠. 됐어요. 도망가. 야, 자 여러분들 진짜 엄청나게 먼 오지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는 계곡이 진짜 북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거의 북한에서 북한이랑 거의 가까워요. 와 진짜 끝입니다. 거의 비무장지대 DMZ 그쪽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대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지대비 하시던데 저다로. 무섭습니다. 위험한 데는 안 갈게요 여러분. 와 저 뭐지? 저 뭐예요? 저 두루미 아니에요? 우와 진짜 이쁘다. 우와 대박. 북한이랑 가까워지니까 신기한 생물들이 나오네. 철원에서 유명하잖아요 저기. 안녕. 안녕. 응사스. 안녕. 응사스. 와 여기 세파트가 지키고 있네. 이야 크다. 오 안녕. 와 근데 진짜 여기는 물이 다 맑아가지고 이야 깊어요 그리고 와 진짜 여러분들 여기가 원래는 일반인 통제 구역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캠핑도 즐기시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길이 있어서 아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야 이게 경사가 한 60도 돼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경사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광고도 찍으러 오시고 그리고 캠핑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시네요. 여기가 약간 명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여기 오게 될 줄이야. 아 여기 약간 성 같지 않아요? 야 비주얼 보세요. 끝장납니다 진짜. 여러분들 여기에서 통발하면 뭐가 나올까요 진짜. 약간 진짜 성벽처럼 어? 성벽이네. 어 쌓아놨어요 이렇게. 여기에 흐르는 물들이 있고요. 여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공간인데 만약에 혹여나 이거 보고 오시는 분들 절대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제발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너무 맑고 여기 지금 겨울이라서 물이 많이 빠진 거예요. 아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어 뭐야 이게 뭐 한 마리 죽었네. 통발 던지기 전에 한번 조사 좀 해보겠습니다. 무슨 물고기일지. 오 차가워. 갈견이 느낌이 납니다. 예, 눈이 굉장히 큰 거 봐서는 피레미는 아니고 맞아요. 갈견이 뭐 있었어요? 오 있네. 그렇죠. 있네 있네. 근데 아래로 돌 밑으로 숨는 거 보니까 모래무지일 것 같기도 하고. 와 여기가 대박이에요. 와 진짜 모래대죠? 기차가 지나갈 것 같아. 은하철도 보는 거 생각해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곳이 있을 줄은 맞아요. 상상도 못했어요. 우와 근데 안에 생명체는 안 보여요. 야 여기 한번 지나가 보려 했는데 어 생각보다 깊어요. 여기 한 제가 키가 2m30이니까 한 2m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좀 그랬어요? 네, 네. 아, 저 190이니까 저도 190이에요 사실. 이런 데가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막 들고 약간 신비로워요. 네. 그냥 여기다가 하나 놓고 하나는 또 다른 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미끼로 이렇게 된장을 삼겹살에 발라가지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야, 또 삼겹살 치트키인데 그러니까요 이거. 아. 오 된장? 된장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허락 받았죠? 비밀입니다. 엄마 영상 잘 안 봐요. 이렇게
있어? 여기다 넣어요? 네. 그래서 약 30분 정도만 넣을 거거든요. 길게 안 합니다. 이게 많이 오래 놓으면은 먹고 나가더라고 애들이. 네네네. 자 여러분 이렇게 넣고 네, 통발 바로 넣어버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삼겹살과 된장을 넣은 거를 한번 바로 넣어볼게요. 좀만 살짝 툭 눌러가지고 돌을 넣어도 돼요. 근데 사실은 됐습니다. 네. 방금 나왔어요. 갈아 넣는다. 오케이. 자, 이 상태로 하시죠. 한 30분 정도만 뒀다가 바로 확인을 하시죠. 네. 야, 두 번째는 조금 내려가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좀 거리가 있어야지.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던져야지 기대감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오! 와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것도 저희가 일부러 여기 찾아온 게 아니라요 어부님 지인분한테 여쭤봤다가 이 근방으로 가서 해봐 라고 했는데 너무 좋은 데를 알려줘가지고 지금 되게 유명한 곳을 찾게 되었네요. 두 번째 통발은요 아마 좀 하류로 좀 내려가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아 세파트 내려왔어. 여기 바로 밑에 좋은데 이거 예. 세파트 왜 자꾸 우리 따라다니는 것 같지? 무섭네. 네, 여러분 세파트가 그 군견 아닌가요? 독일 군견이었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한 마리가 지금 풀려 있습니다. 혹시나 참고하세요. 야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하나 넣을까요? 자 이번에는 요거 틸라피아인데 제가 직접 잡은 거거든요. 신기하게 생겼죠? 네. 엽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아프리카 물고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친구를 잡아온 거라서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거를 내장을 빼고 좀 살을 떼서 비닐통발에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느러미 멋있죠? 멋있어요. 쏘가리 같아요. 지느러미만. 네. 붕어 플러스 쏘가리. 진짜 곰같이 생겼어요 실제로도. 네. 잘하시네. 무인도에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표 된장 좀 치즈키로 좀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틸라피아 조금이랑 된장으로 한번 바로 넣어볼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두 번째 통발 설치하고 확인했는데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동 바로 이동 급하게.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니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 걷어왔고요. 여기에 좀 물고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조용해 강아지들아 좀만 조용해.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고기가 분명히 보였어. 여기 너무 깊은데 여기는? 괜찮아요. 끊을 방법은 있어요. 어부님이 꺼내시는 거예요? 닷 있어요 닷. 닷? 오케이 그러면은 돌멩이 넣어서 그냥 던져볼까요? 좋습니다. 여기다 할까요? 아니면 저 깊은데 할까요? 좀 깊은데 할까요? 알겠습니다. 돌멩이 살짝 넣고 자 물을 살짝 넣고 비밀통발 이거 공기 빼고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기 들어가 있으면 물고기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 빼고 집어 효과가 있으니까 될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잘 떨어져 제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공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아 밑에서. 그래요? 네 진짜로. 벌써로? 보여요. 진짜요? 제 눈에 안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오케이. 어쨌든 여러분들 첫 번째 포인트에서 나오는 물들이 같은 곳이고 하류예요 여기가. 와 물 색깔 진짜 맑아요. 야 진짜 인적이 없는 곳이라서 더더욱 기대가 되고 좀 어두워지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들 물고기 물려온다. 오 들어왔어 한 마리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아닌가? 나왔어요. 야 좋아요. 이제 좀 쉬다 오시죠 이제. 아 좀 쉬어요. 너무 와 저희 조금 이따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시 여기 너 기다려. 자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포인트에 왔습니다. 여기는 틸라피아를 조금 잘라다가 넣었어요. 나올까요? 틸라피아요? 틸라피아 넣었어요. 틸라피아. 제발. 틸라피아가 있어요. 아 이럴 수가. 야 뭐야 이거 한 마리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빼볼게요.
틸라피아가 있네. 와, 이거 틸라피아는 효과가 1도 없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나가 더 있잖아요, 저희한테. 그렇죠. 하나 더 있죠. 예. 이럴 수가. 비닐 감성이 망하다니. 야, 고프로도 나와. 아, 근데 고기는 찍혔을 거예요. 아, 찍혀 있겠죠? 이럴 수가. 틸라피아가 배신을 하다니. 여러분들 미끼로 틸라피아 쓰지 마세요. 안 잡힙니다. 드디어 확인할 차례가 왔습니다. 약 40분 정도 넣었거든요. 가시죠. 아, 이걸로 꺼내시려고요? 네. 역시 어부님. 오, 많은데? 야, 뭐야? 지금 주변에 물고기 엄청 많은데 엄청 커요. 와, 좋아. 더 들어가. 아, 저 안에 지금 만석인가? 설마? 와, 저기 보세요. 저기 엄청 많아요. 와, 여기다 통발 두 개 다 넣을 걸 그랬다. 자, 여러분 우선은 두 번째 통발 굉장히 좀 좋아요. 조심하세요. 잘 꺼내야 돼. 뚜껑 열리는 순간 이제 카페벤에 이제 광고음 뜨면서 이제 걸어버려. 와. 오! 많아. 오! 대박 사건. 올라오세요. 네. 아, 이거 맞다. 물도 담아야 되는구나. 이 정도면 되겠지? 아, 충분할 것 같아요. 오! 오, 야. 잠깐만. 안 돼. 한 마리 떨어졌어. 얘네 어떻게 나온 거야? 어, 그래도 잡았어요. 대박. 이 상태로 해서 구울게요, 다. 네. 어라. 오, 저 크다. 지금 생각처럼 엄청 많이 잡히지 않았는데 저희가 진짜 굉장히 단시간 했잖아요. 네. 와, 거들치다. 거들치네. 아, 이렇게 맑은 계곡에 이거 사는구나. 그러니까요. 와, 너무 좋은 데서, 너무 이쁜 데서 이런 게 있다니. 와, 이렇게 사람 인적이 없는 굉장히 이쁜 곳에서 거들치를 잡다니.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계곡에 와서 이렇게 버들치 한번 만나봤고요. 여러분들도 소소하게 놀러 가셨을 때 뭐 삼겹살 한 조각이나 뭐 조그만 햄이라도 한번 써보시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놓고 나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음식물은 꼭 수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튼 오늘 굉장히 맑디맑은 계곡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어부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아마 우리 나중에 어부님 채널에 가시면은, 이거를 먹는 것도 나올 거니까요. 한번 겸사겸사 보시고요. 어머니 이거 큰 거 주셔야 돼요.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요. 아, 어머니 된장이잖아요. 엄마한테 들키는데, 그럼? 아, 그래요? 아, 그냥 엄마 선심 쓰는 척 드리면 되겠다. 아, 그래야겠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안 말한 게 있는데, 사실 아까 여기서 광고 촬영하시는 연예인분을 만났어요. 만약에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보고 싶으시면 나중에 인스타 한번 들어오시면 아마 사진이 있을 겁니다. 정말 아름다우셨었어요. 맞아요.